안녕하십니까. 영어과 강사 최홍재입니다. 제가 받은 문제는 중3 응용어법이 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등급 설정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3 80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1번 문제를 보시면 A 지문은 요새 이제 공해가 참 많아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인데요. 여기 지금 이제 수원이 아빠가 이제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쉐어를 하면서 카풀을 쓴다라는 것과 엄마가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데 엄마가 그 레스토랑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식당 그 키친 에어리어를 그 동네 이웃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이제 쉐어를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준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1번 밑줄친 그 앞뒤 지문을 보면 그 if 가정법 문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번에서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자, if 앞에 if절이 가정법 과거 문제가 되겠는데요. if 주어 과거 동사 다음에 뒤에 주절이 주어와 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올 수가 있죠. would, could, should,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의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따 맞게 쓰여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B번 지문은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? 네. 그 베이커리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빵을 항상 이제 같은 빵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 빵을 먹으러 온 사람을 보면서 이 주인이 좀 도와주는 내용,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이번 문장에서 began to look ill and depressing에서 이 일단 첫 번째 이 began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 설명할 적에 began이라는 동사, begin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이 begin 다음에 이 to 부정사랑 동명사가 같이 올 수 있는지 뜻이 같은지 뜻이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합니다. 좀 80점대 그 이상 되는 학생들한테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 룩이라는 이 룩은 무슨 동사에 해당하는 건가요? 원석 선생님. 이형식 감각. 네, 이형식 감각 동사죠. 이형식 감각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오는데 여기서 이 형용사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각동사에는, 자, 김준 선생님, 감각동사에는 다섯 개의 동사가 대표적으로 있죠. 이 형식에 쓰인 동사.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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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렇죠. 자,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일 다음에 나온 depressing이 저렇게 그 동사 다음에 ing로 쓸 적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저 현재 분사가 이제 능동의 의미를 뜻하고 과거 분사가 되면 이제 depressed가 되는데 저게 수동의 의미를 뜻하는지를 이따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 문장은 she made a cut in every of the stale loaves and put in lots of fresh butter. every 다음에 of가 저렇게 뒤에 명사가 올 수 없고요. every 그냥 바로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저 every를 뒤에 every 대신에 each로 써서 each of the stale loaves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맞게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번
보겠습니다. 그 민서의 그 여행 일기가 되겠는데요. 자, 민서가 이제 민서 가족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농부의 딸인 그 수진이를 만나서 수진이가 이제 가이드를 하게 되면서 그 이제 여기 보시면 they believe that people 아서부터는 이제 그 어떤 악한 영혼이 이제 나올 적에 그 사람들이 그 정낭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특별한 문에 입건했었다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저 there were used to be a special gate에서 자 used to 동사 원형과 be used to 동사 ing가 있는데 자 used to 동사 원형은 자 이 원서 선생님 뜻이 어떻게 되나요? 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뜻이 되고 저 여기 쓰여진 be used to 동사 ing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? 네 뭐뭐 하는데 그쵸 익숙하다 자, 요거를 가지고 의미상 어떤 것이 맞게 쓰여져 있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은 앞에 주절이 살펴보면 가정법 과거입니다. 그래서 이 뒤에 이 부절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뒤에 they would have set up their own place를 우드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. 자 2번에서는 이 look 자 의미를 살펴보면 그녀는 알았다 그가 아파 보이고 우울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문맥이 됩니다. 그래서 저 문맥에 맞게 고치게 되면 그 우울의 증거니까 이게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? 예, 수동이죠. 그래서 이 look depressing을 depress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이라는 형사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뒤에 명사가 오게 되는 건데 저기 저 문장 구조에서는 저게 안 되니까 저 every 대신에 each of the stay loves로 예. 자, 저기서는 정낭이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문이 있곤 했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, 저 의미가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 이곤 했었다라는 표현으로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used to를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이 were를 빼고 그냥 이거를 그 월을 빼고요. 대열 used to b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